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현안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이야기입니다. 아빠 찬스로 특혜 채용된 선관위 직원들의 자기소개서, 그 자기소개서에는 아빠 소개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아빠에 대한 설명이 노골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선관위의 재직 중인 아빠들은 인사 담당자들에게 전화로 자기 자식의 채용을 부탁했습니다. 이게 정말 양심이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어서 자기 아들에게 주다니요. 서민들에게는 계속 가재와 붕어로 살라고 정말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자기 자식만큼은 용으로 살게 하려고 했던 이 아빠 찬스의 원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의 행태와 이들의 행태가 어찌 그렇게 닮았는지요? 정말 내로남불도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조사,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검경의 수사로 선관위원회의 골마터진 비리를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자녀 특혜 채용 비리는 선관위 범죄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가장 핵심 비리는 4.15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일이야말로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선거정의 세우고 부정부패 척결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끼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단하고 또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